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시작됐다. 실전적인 주야 실병 기동 훈련 2023 후국 훈련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합참 주간으로 진행. 다양한 합동 훈련을 통해 육해공 해병대 합동부대의 실전성과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전투단의 실병 기동 능력을 키우고 실전적인 기동을 통한 공격 방어 작전과 제병 협동 작전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 특히 제7기동분단의 도하 훈련에서는 투리온과 블랙호크 등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 작전을 시작으로 공격 헬기와 포병, 전차 등의 사격 지원 속에 장갑차의 신속한 강습 도하로 합동 훈련을 극대화. 합동 작전 능력을 집중 숙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 숙달. 실전적인 후국 훈련을 통해 더 정교해진 작전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미일이 하늘에서 뭉쳤다. 사상 첫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 편대 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 B-52H.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한미 해군이 만났습니다. 한미 해군 연합 대잠전훈련 사일런트 샤크. 한국 해군은 1800톤급 잠수함 정지함과 P-3C 해상초계기 2대, 미국 해군은 잠수함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가했는데요. 잠수함 대 잠수함 훈련과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경멸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영국군 1대 중대와 악화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영국군은 스코가드 연대 예하 1개 중대, 우리 육군은 제6보병사단 6탄 독수리여단을 주축으로 1기갑여단과 5군단 특공연대 등 2,400여 명이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는데요. 어떤 작전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훈련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더 굳건해지길 기대합니다. 죽음까지 각오하라! 7번째 육군 창작 뮤지컬 Stand or Die 낙동강이 공개됐습니다.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과 한미 장병들의 빛나는 업적을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 버티거나 전사하거나를 명령하며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켜낸 워커 장군. 그의 위대한 헌신을 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군인의 임무를 우선시하는 군인 정신과 전장 속에서도 전우애가 싹트고 희망은 피어나고 군인 남편을 둔 이정송 여사의 사랑 이야기까지.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뮤지컬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육군 창작 뮤지컬 Stand or Die 낙동강.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온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 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했습니다.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 등에서 직접 만나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신원식 장관은 2023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사이칸 바야르 구르세드 몽골 국방부 장관과도 만나 양국 간 안보정세와 국방방산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고 구르세드 몽골 장관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군의 위상을 지켜봐주세요. 10월 19일 김선호 45대 국방부 차관이 취임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취임사에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미동맹의 비약적 발전,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이행, 장병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분야 전문가로 평가되는 만큼 김선호 신임 국방부 차관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력한 연합특급!